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5월 17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루비진입니다. 루비진의 도심은 완전히 완파되었습니다. 이 도시가 다시 복구되기에는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어제 전투에서는 이곳 인근에서 전투를 수행하던 미국 의용군 7명이 전사했다고 합니다. 졸로테입니다. 러시아 포병대는 졸로테 지역에 대한 포격을 실시했습니다. 졸로테입니다. 참호가 미로처럼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러시아 제15 영토 방위대대는 우크라이나 제24여대에 대한 포격을 실시했습니다. 러시아군은 포파센의 남쪽을 향하여 진격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 맹렬한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네츠크입니다. 도네츠크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계속 방어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 178명, 탱크 5대, 보병 전투차 7대, 장갑차 2대, 장갑 전투차 2대가 격파되었다고 합니다. 마리오폴입니다. 아조우스탈 방어군의 부상자를 후송하는 것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합의했다고 합니다. 다만 치료는 친러 반군지에서 치료를 한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마리오폴 내에 우크라이나군을 전범으로 간주하고 있어서 이들의 미래가 처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211명의 우크라이나군이 인도주의적 통로를 통하여 친러 반군지역으로 이송되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 최고사령부는 마리오폴 방어군 사령관에게 장병들의 목숨을 살릴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들의 임무는 다했다. 그대들은 영웅이다. 역사에 기록되어 영원히 남을 것이다. 그들이 있었기에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었고 예비군을 소집할 수 있었으며 우방국들의 지원을 받아 침략자들에게 반격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벌 수 있었다. 지금 마리우폴에 있는 우크라이나군이 해야 할 일은 목숨을 구하는 것이다. 제발 살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미콜라이에서 폭격이 있었습니다. 검은 연기가 나고 있습니다. 오데사입니다. 러시아군은 오데사 지역에 대한 미사일 공습을 진행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오데사 남쪽의 드니에스터 강호기를 가로지르는 다리가 심하게 손상을 입었고 호텔 두 동이 파괴되었습니다. 리뷰입니다. 리뷰에서는 전쟁 발발 이후 최대 규모의 미사일 공습이 있었습니다. 모스크바 DM타워 비즈니스 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러시아 전역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카모프 52 공격 헬기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군을 향해 미사일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발사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은 이스칸데르를 이용하여 우크라이나군에게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전투 모습입니다. 이들은 은원패를 하면서 러시아군의 공격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을 향해 포격을 했다고 합니다. 일부 영상에서는 의용군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포격을 당하자 자리에서 벗어나 차량으로 대피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점차 서양 무기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서양 무기로 모두 교체하여 무장할 듯합니다. 벨라루스 루카셴코 대통령은 CSTO가 서방에 대항하여 단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벨라루스군은 우크라이나 국경에 특수부대, 방공군, 미사일 부대를 전진 배치시켰습니다. 핀란드군 장성은 러시아의 위협 속에서 푸틴이 핀란드에 오겠다면 대환영이고 핀란드를 공격하면 1939년 당시 묻힌 당신 동족 20만 명을 만나게 해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국제협력단 회장은 우크라이나에 1억 달러, 하나로 약 1200억 원 정도를 대출해주기로 합의했습니다.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는 핀란드와 스웨덴이 공격을 받을 경우 지원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에 군사지원을 하기 위해 5억 유로, 하나로 6674억 원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의 밀 가격이 톤당 435유로로 급등했습니다. 현재 세계 밀 가격이 너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계 식량 위기가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